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체크라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현대기아자동차가 더 이상의 내연기관 신차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징적 브랜드가 이처럼 단호한 결정을 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미, 혹은 더 이상 시장성이 없는 곳에 쓸데없는 돈을 투출하지 않겠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저는 그 뉴스를 접하자마자 딱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주요 업계는 어떡하지? 우리가 모르는 이권으로 굉장히 많이 얽히설키 되어 있다곤 하지만 악어와 악어새처럼 동력 장치와 연료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유통사, 공급사, 기타 연료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어마무시한 세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업, 국가의 세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정말 파격적인 뉴스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 즉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인해서 해당 분야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이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20대 혹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0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미래에 자신의 직업이나 꿈을 약간 변경하면 되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30, 40대 직장인, 자동차 관련 하청업체,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해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리고 인생이란 것이 전성기라는 것이 있고 은퇴기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렇지 않거나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제활동 연령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아가면서 얻은 또는 배운 기술들이 내가 50, 60대가 되어서는 쓸모 없어진다면 당장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을 테니까요. 단순 서비스업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소울 일거리로 연명해야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은퇴 후에 아름답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당장 내일 하루 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연명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내 이런 삶이 더 이상 또는 굳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조금 이야기가 멀리 돌아왔습니다. 한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휘발유나 디젤 같은 연료를 넣는 자동차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데 처음엔 이륜차 이야기로 시작하더니 인생이 뭔 소리냐 할 수 있어요. 수소차가 아닌 전기차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국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업에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된 전기차 포털을 견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차가 4,274만 원이니까 개인이 자동차에 1,8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라가 제조사에 2,440만 원을 지불하면 개인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 충전요금 1kW에 175원이니까 차차 상승 예정이겠지만 코나 니로 전기차를 기준으로 해서 풀 충전하면 64kW, 11,200원으로 400km가 주행이 가능하니까 주유 업계가 타격이 있기 딱 좋죠. 주유소 사장님들 기름 팔아서 돈 벌었지만 지금은 비싼 땅에서 기름 팔아서 몇십 원 따먹게 하는데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알바비는 지금 시급이 8,600원이 넘었어요. 알바비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 이륜차는 제 생각에는 전기바이크 만들기 좀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와있는 전기바이크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BMW 전기스쿠터는 완충으로 123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충전 시스템을 활용하면 5시간이면 완충을 할 수 있고 신차 가격은 2,500만원. 이거 가격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거리상으로 어디 근처 마트나 다니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친구 집도 겨우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친구 집에서 노닥거리는 동안 충전하면 된다? 그 친구 집에 전기 충전 시스템이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면 휴대용 충전 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 집에 충전 걸어놓고 친구에게 전기요금 지불하고 오시려고요. 앞으로는 보조금도 상당히 줄어들고 전기 충전 비용도 차차 세금을 꾸역꾸역 때려 넣을 겁니다. 현재 가솔린에 들어있는 세금 목록처럼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등 5만원어치 연료 넣으면 3만원이 세금이란 뜻이에요. 현재 시판되는 전기차의 가격은 5천만원 수준입니다. 어느 브랜드나 다 비슷해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벤츠가 1억이면 동급의 현대기아 자동차는 6천만원 정도? 전기차는 앞으로 수입차든 국산차든 어느 브랜드든 비슷해질 겁니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고 보는 테슬라 같은 기업 덕에 전기차 후발 주자들도
얼추 비슷하게 가격을 맞출 겁니다.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기차의 심장과 다름없는 배터리가 자동차 원가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각종 이윤, 개발비 등등을 제외하면 거의 배터리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차를 살 때 브랜드 가치와 서비스를 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같은 가격이면 디자인이 예쁘거나 서비스가 원활한 브랜드의 전기차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전기차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에 국산 이륜차가 왜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보조금도 줄어들고 차 가격도 이제 넘사벽인데다가 중고 디젤차도 국내에서 굴러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고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연식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휘발유차도 노후 차량은 아예 이 땅에서 박물관 말고는 없애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이라고는 대중교통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륜차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 차를 구독하고 계신 호야님들이라면 레저가 되든 생계가 되든 개인용 이동수단의 차선책으로 이륜차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에는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800에서 1000cc급에서 연비 20km 전후로 나오는 이륜차들 상당히 많고요. 125에서 300cc 정도라면 연비가 현재 리터당 60km에서 40km 정도 나오는데 굳이 비싼 전기바이크를 구매하지 않아도 한 번 주유로 최대 300km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이륜차가 충분히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이크 장난 아닙니다. 자동차는 비싸도 못 사고 지갑은 얇고 평평은 어려운데 이동수단이 필요하면 결국에는 이륜차로 몰리게 되는 거 말이에요. 바이크 타는 거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유유자적 여행이나 다니려고 돈지랄하는 거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비춰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당수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로망이 있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효율성 또 교통체증 사라지고 편해지다 보면은 차가 불편하다고 느껴지게 되고 데일리 바이크를 또 하나 구매하게 되고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자동차의 위치 그리고 자동차의 효율성도 무시 못합니다만은 너무 자동차에 의존되어 있는 이동수단 교통수단 이런 것들의 역할을 다양하게 분배해 준다는 의미로 모터사이클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KR모터스나 대림자동차 등등 국산 브랜드들의 힘을 실어줘서 현대기아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했던 것처럼 실력이 안 되면 검증된 외국 브랜드 라이센스를 사오는 난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모터사이클 시장을 너무 작게 보지 안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1위라 할 것도 없지만 KR이랑 대림 둘 중에 대림이 조금 더 판매 실적이 좋으니까 이 회사가 AJ그룹이라는 곳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J는 렌트카로 시작돼서 중고차 시장에도 뛰어들었고 이륜차에 이제 손을 대는 것으로 봐서는 당장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파소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나 렌트 사업과 연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 분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기바이크를 만들면 렌트 사업에 좀 더 불이 붙겠죠. 카쉐어링처럼요. 지금도 관광지에 보면 전기 킥보드나 전기 오토바이 등등 빌려타는 게 많으니까 쉐어링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누군가가 이륜차 시장을 가볍게 보지 않고 사업성을 인정해서 대림을 인수하는 것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하고 나아가 바퀴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깔보고 잠재적 범법자로 일반화시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의 생각은 이륜차를 제외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화로 시작된 전기자동차의 발전은 전기모터사이클로의 발전이 아닌 현재 엔진이 달린 이륜차 시장의 신호탄이라는 생각에 지금 시장에 온통 선점되어 있는 일본, 미국, 유럽 브랜드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쓰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자국 모터사이클 업계 또한 현재 외국산 모터사이클의 튜닝 산업 부분이나 사고 수리에만 전념하지 말고 기존 브랜드의 개혁이 당장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주유와 관련된 그리고 내연기관과 관련된 업계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진이란 것이 단기간에 툭 하면 탁 하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니까 벤치마킹을 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특정 자동차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사와서 현대가 일본 자동차와 협업을 한다든지 쌍용 자동차가 벤츠와 협업을 한다든지 안정화된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그러한 모델을 국산 브랜드화시켜서 판매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R 모터스의 경우 대외기량 바이크인 코멧, 미라주 이러한 자체 개발 엔진을 이용해서
바이크들을 생산해 왔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한계에 부딪힌 사례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 구조상의 문제, 경영의 문제 등으로 너무 저가형을 고집해서 그런지 나사 하나하나까지도 너무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좀 허접합니다.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검정색으로 칠한다든지 막 이런 노력은 보이지만 조립실 관련 부품은 녹이한다는 특수한 소재의 부품의 조합이면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산 자동차도 예전에는 단가 낮추려고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국내 자동차 업계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악용해서 아연 도금을 안 한 거지만 바이크 업계라고 해서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라이센스를 구해서 구형 수입 브랜드들의 바이크를 그대로 가져다가 판매하면서 수익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고 국내 고객을 확보하면서 연구개발로 이어지고 차차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한 자국 바이크 브랜드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바로 이게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대응해야 할 가장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내연기관의 퇴화 받아들여야죠. 뭐 힘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배터리는 성능이 좋을수록 비쌉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량화 되겠지만 현재는 성능이 좋을수록 무겁습니다. 보증기간이 10년 넘은 전기 중고차? 그거 누가 사요? 절대 안 사죠. 그냥 새 차 사고 말죠. 일단 전기차를 내가 샀다고 생각하고 자동차 가격의 30%가 넘는 배터리를 10년 만에 바꾼다면 1억짜리 차 10년 뒤에 배터리값 3, 4천만 원 주고 또 교체할 수 있습니까? 공인 포함하면 한 5천만 원 할 것 같은데 1년에 500만 원씩 적금을 붓던지 또 5천만 원 할부 달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모터사이클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도 그 돈 주고는 전기차 못 살 것 같으니까요. 지금처럼 필요할 때 차 굴리면서 바이크를 활용한 절약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름 괜찮은 선택을 하려고 하면 수입 바이크로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편은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크 엔진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꾸 자동차와 전기차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이륜차와 사륜차를 막론하고 실제 난폭한 운전자들의 자세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구독 버튼 누르셔서 앞으로 더 재미있는 더 유익한 콘텐츠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겨.